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착한 사진을 버려라 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함께 보면서 사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페이스북에 오셔서 착한 사진은 버려라를 검색하시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고 거기에 사진을 최소 넉 장 이상, 이게 중요합니다. 한 장 올리면 안 봐드려요. 넉 장 이상 올리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사진을 읽어드리고 지금의 현재 위치는 어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사진 보시도록 할까요? 여기가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페이지입니다. 비공개 그룹이고요. 누구나 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고 사진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터는 제가 지금 2020년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부산의 자갈치 국제시장에 있는 네가티브 갤러리에서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전시 보러 오십시오. 대청로 90번 길 3-1 에 있는 2층에 있는 네가티브 갤러리입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시다가 한 번씩 들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느 분인가 며칠 전에 제가 보낸 프로의 노하우 셔터 끊는 법. 여러분 셔터는 어떻게 끊어야 된다. 여러분 다 손 떨리잖아요. 손 떨림 많으시죠? 그것을 방지하는 법에 대한 강좌입니다. 제임스 리님의 사진도 있고 오늘은 현우십니까? 권현우님의 사진. 경주에 나타난 철새 까마귀 때 어릴 적 텃세로 동네에 몇 마리씩 보이던 그 까마귀는 아직도 기쁜 나쁜 새로 기억에 남아있는데 이리 무시막지하게 또 때로 몰려다니는 까마귀는 공포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 사진 참 재밌어요. 네, 그죠? 되게 뭐라 그럽니까? 조형적이고 조형적이고 구도도 재밌고 참 좋아요. 까마귀가 단체로 나는, 그죠? 어디 학교 공부하러 갑니까? 단체로 날아가네요. 날아가는 까마귀도 있고 전기줄에 앉아있는 까마귀도 있고 이런 재미가 있네요. 까마귀 갈가마귀 때 보십시오. 경주에 많이 남아요. 경주에서 이 까마귀를 촬영해서 발표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까마귀를 이렇게 찍으세요.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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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까마귀를 부지런히 찍으셨습니다. 이거를 다른 작가는 어떻게 찍었는가 한번 볼까요? 후카세 마사이사라고 하는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까마귀가 도로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까마귀 때가 로우샷을 걸어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까마귀의 발자국, 눈이 와 있는 새 까마귀의 발자국, 그죠? 이건 책 표지였어요. 책 표지를 이렇게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나무에 앉아있는 갈가마귀 떼들, 그죠? 이런 식으로 까마귀들을 표현하셨어요. 그죠? 이거는 까마귀를, 죽은 까마귀를 찍으셨고, 나무에 앉아있는 까마귀를, 이 눈이 반짝반짝 하지 않습니까? 이건 대용량 후라시를 치면 눈 아래 빛이 들어가서 이렇게 반짝이게 되죠. 보석처럼. 또 철조망에 앉는 까마귀. 그죠? 이런 식으로 까마귀 사진이 계속 등장합니다. 아까 보통 좀 어둡죠? 어두운데 후레쉬를 치니까 눈이 정말 반짝반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아가는 까마귀. 이 까마귀들은 왜 등장할까? 이거는 후카세 마사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자신의 삶을 까마귀의 삶에 비유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사진, 까마귀 사진을 찍으신 현우님, 권현우님은 그냥 까마귀를 찍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까마귀의, 까마귀가 무엇이야 하는 얘기를 못 하신 거예요. 까마귀 이렇게 생겼어. 까마귀가 이런 생태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 이런 정도밖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후카세 마사이사의 사진을 보면, 아, 까마귀가 자신이로구나. 자신을 까마귀에 비유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제 사진인데 왜 여기 나와 있을까요? 까마귀에 관음사 가는 길 골목에 나오는 사진인데 제 사진인데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오케이,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분, 이 제임스 리 선생님이, 아, 이거는 저와 함께
공부했던 분들 전시 안내입니다. 전시 안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야, 사진 좋네요. 사진 좋다. 사진 잘 찍는다. 이렇게 착한 사진 찍어도 얼마든지 전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착한 사진 찍지 말라니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재밌게, 즐겁게 사진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요, 착한 사진으로는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너머의 세계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때 공부하셔도 됩니다. 돌들의 미학, 원갑쌤이 찍었었어요. 남이 원갑 선생님이 찍으셨습니다. 재밌네요. 돌의 재미. 무생물이 갖고 있는 재미를 한껏 선생님이 찍으셨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도는 즐거움이 있어요. 또 다른, 한 장짜리잖아요. 한 장짜리는 안 봐드리는데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찍었죠? 근데 포커스 정확하게 맞고, 셔터 스피드 정확하고, 정말 사진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세 가지 두 마리 사진 찍으라고 앉아있을까요? 그죠? 이거는 지원, 김지원 선생님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늘은 파란지, 가수 아이의 노래 좋은 날. 골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평이한 골목을 평이하게 찍으셨어요. 그죠? 골목을 재해석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일종의 재해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련된 새로운 건물들이 서고 그 밑에 있는 골목. 골목 사진 조금 더 밑이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이런 거 많이 보죠? 이게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 뒷골목에 가보면 여전히 옛날 형태를 그대로 지고 있는 집들이야. 얼마든지 있죠. 이런 게 이렇게 대비되는 상황이잖아요. 옛집과 현대적인 아파트. 이분은 되게 밝게 찍으셨어요. 밝게 찍었다는 것은 이걸 음울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화사한 이야기로 얘기를 진행해 나가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신의 해석력이 있으면 좋겠다. 있는 그대로 찍지 마시고 선생님이 보신 것을 찍어야 한다. 보이는 대로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다 보이는 대로 찍은 거잖아요. 이거를 자기가 재해석해야 한다.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을 좀 다르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좀 하시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째려보기. 아, 마스크 썼다고 째려본다고. 그죠? 네. 째려보기. 뭐 제목은 재밌어요. 제목도 재밌고 사진도 재밌지만 째려보기로 가지고 사진전을 하기는 우습죠. 째려보기라는 제목을 어떻게 사진전을 하겠어요. 그죠? 그것보다는 이게 시장이 무슨 시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째려보기보다는 얘가 무슨 예를 들어서 A 시장이라 그러면 A 시장의 사람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각박하니까 째려보는구나 이런 걸 저희가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